문화복지 CEO 과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봉사에 초점을 두고 강의가 진행되는데요. 국립부경대학교에서 문화복지 CEO 과정 제16기 수료식이 열렸습니다. 한 해 동안의 활동을 기념하고 앞으로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 문화를 가꿀 것을 약속하는 자리, 황병양 기자가 소개합니다. 국립부경대학교 문화복지 CEO 과정 제16기 수료식이 지난 4일 부경대학교 미래관 컨벤션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. 문화복지 CEO 과정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봉사에 초점을 두고 지난 한 해 동안 수화 특강 등 여러 강의들을 정기적으로 수강해 왔습니다. 본 행사에서는 문화복지 CEO 과정 수강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인사들의 축사를 비롯한 각종 표창장과 수료증, 자격증서 등이 수여되었으며 이를 기념하는 감사패를 꽃다발과 함께 전달되는 등 다양한 상들이 전달되었습니다.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이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 문화를 누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복지TV 뉴스 황명영입니다.